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자라 플러스로 이렇게 변형 고무뜨기 후티 목도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변형 고무뜨기는 처음에만 조금 힘들고 뜨다 보면은 이제 안 보고도 뜰 수 있을 만큼 정말 정말 쉬운 뜨기 기법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도톰하고 신축성도 좋고 가장자리도 깔끔하고 예쁘죠? 오늘 사용할 실은 자라 플러스 울 100% 실 사용할 거고요. 울 100% 굉장히 부드러워서 목도리 하기에 딱 좋고 아이들이 하기에도 정말 정말 좋아요. 촉감이 정말 보풀도 안 나고 보시다시피 잔털감도 하나도 없죠. 목도리 뜰 때 이 실로 뜨시면은 정말 실패 없는 그런 목도리가 완성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바늘은 6mm 대바늘 사용할 거고요. 니트프루 큐빅스 바늘입니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뜨기 재할 때 편물이 고르게 나오는 그런 조립식 대바늘이에요. 니트프루 큐빅스고요. 자라 플러스 두 볼 들었어요. 두 볼. 우선 한 볼을 뜯어서 코는 3회 배수로 잡아줄 거예요. 3회 배수로 잡을 건데 이 뿌띠 목도리 같은 경우에는 15코 잡았습니다. 3회 배수로 잡되 저는 15코 잡고요. 코 잡으실 때에는 이렇게 중간에서 실을 꺼내서 잡으시는 게 편하세요. 중간에서 실을 꺼내서 끝부분을 찾아주시고요. 이렇게 찾으면 끝부분이 보이죠? 중간에서 뽑으면 이렇게 안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뜨개질 할 때 훨씬 편해요. 자, 이제 15코 잡아줍니다. 코 잡는 방법은 위에 카드에다가 걸어놓을게요. 코 잡는 방법은 따로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겉뜨기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안다고 가정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상 첫 코는 걸러줄 거예요. 걸을 때에는 겉뜨기는 이런 방식으로 바늘을 찌르죠. 근데 첫 코, 항상 코 걸을 때에는 안뜨기 방식으로 걸러줍니다. 이렇게 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찔러서 걸러줄게요. 그 다음에 첫 코를 걸렀으면 코가 살짝 커지죠. 그러면은 처음 코 잡고 남는 실도 같이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다시 조여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걸렀는데 실이 이렇게 사이에 있죠. 실을 항상 이쪽에 두는 게 아니라 사이로 둔 상태에서 두 코를 한 번에 떠줍니다. 두 코를 한 번에 겉뜨기로 떠줄 거예요. 두 코를 한 번에 이렇게 찔러서 실 잘 잡아당기고 실이 안쪽에서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감아서 겉뜨기로 떠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실이 바깥으로 나와 있죠? 얘를 다시 안으로 가져올 거예요. 다시 안으로 가져와서 또 코를 걸러줍니다. 위에서 아래로 찌르고 그냥 바로 옆으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코를 한 번에 찔러서 겉뜨기로 떠줍니다. 또 실을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찔러서 코를 그냥 바로 오른쪽 바늘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두 코를 한 번에 찔러서
곱뜨기 하듯이 떠줍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할 거예요. 안으로 가져오고 위에서 아래로 찌르고 코를 옮기고 실이 안에 있는 상태에서 도코를 한 번에 떠줍니다. 곱뜨기로 떠줍니다. 다시 또 실을 안으로 가져오고 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찔러서 옆으로 옮겨준 다음에 도코를 한 번에 찔러서 곱뜨기로 떠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계속 똑같이 반복해 볼게요. 다음 단도 이렇게 보시면 이상하죠? 저도 처음에 떴을 때는 항상 느끼는 건데 변형 고무뜨기는 뜨면서도 약간 의구심이 드는 그런 뜨개 방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너무 이상하죠?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실이 막 X자로 꼬아져 있는 것도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여기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풀으시면 안 되고 이게 맞는 거니까 쭉 한번 떠보면서 이제 같이 배워볼게요. 다시 또 이렇게 온 상태에서 첫 코는 위에서 아래로 걸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코를 한 번에 떠줄 거예요. 두 코가 이렇게 겹쳐있으니까 뜨기 편하게 돼 있죠? 두 코를 한 번에 찔러놓고 곱뜨기. 그 다음에 또 실을 안으로 가져와서 위에서 아래로 찌르고 걸은 다음에 도코를 한 번에 찌르고 곱뜨기 안으로 가져와서 위에서 아래로 한 코 거르고 도코를 한 번에 찔러서 곱뜨기 사이로 가져와서 위에서 아래로 찌르고 거르고 도코를 한 번에 곱뜨기 사이로 가져와서 위에서 아래로 찌르고 거른 다음에 도코를 한 번에 떠줍니다. 이 끝실은 몇 번 당겨주는 게 좋아요. 초반 부분에는 여기가 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잘 당겨주면서 뜨세요. 이렇게 계속 규칙을 반복해서 뜰 거예요. 계속 한 코 거르고 두 개 한 번에 곱뜨기. 안으로 가져와서 한 코 거르고 두 개 한 번에 곱뜨기. 이제 뜨다가 코를 빠뜨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로 이렇게 두 개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 코를 이렇게 많이 빠뜨리거든요. 두 개 떠야 되는데 한 코밖에 안 남았으면 코 빠뜨린 거예요. 근데 잘 못했겠죠. 보시면 여기 이 선 있고 이 선 있어요. 이 바늘과 가까운 이 부분 걸어서 다시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주 빠지는데요. 여기 아니고 여기 이렇게 이 두 겹 있는 거 바로 아래에 있는 코 있죠? 이 실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다시 끼워주시면 됩니다. 가져와서 틀리면 다시 이렇게 주워서 떠주시면 되세요.
왔다가 빠뜨렸을 경우 얘까지 빠뜨렸으면 다시 그냥 끼우고 얘것도 끼우고 겉뜨기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코막음을 해볼 건데요. 저는 실을 다 쓰지 않고 이 정도 남기고 이제 코막음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은 실 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더 남기셔도 되고 원하는 길이 왔을 때 멈춰주시면 되세요. 코막음을 할 때에는 이렇게 내가 뜰 차례에서 쭉 가지고 와서 쭉 일자로 가지고 와서 이 첫 번째 코 잡고 남는 실이 오른쪽에 와 있으면 그때 코막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반대편에 와 있으면 한 단 더 떠서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쭉 가져왔을 때 내가 코막음할 차례가 되면 이제 코막음 해보도록 할게요. 코막음을 하실 때에는 먼저 똑같이 안뜨기 방향으로 찌르고 옮기지 않고 안뜨기로 한 코를 떠줄 거예요. 안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찌르고 실을 여기 오른쪽 바늘에 이렇게 감아서 안뜨기로 떠줍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을 이렇게 찌르고 여기 실을 오른쪽 바늘에 삥 감아서 끌고 나와서 빼줍니다. 그 다음에 이 실을 뒤로 보내서 이 두 코를 한 번에 떠줄 거예요. 뒤로 보내서 겉뜨기로 떠줍니다. 그러면 지금 오른쪽 바늘에 두 코가 생겼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코를 잡아서 이 위에 있는 코로 이렇게 씌워줍니다. 뒤집어 씌울 거예요. 이때 이 실을 바늘과 딱 평행하게 잡아놓으면은 이 위에 있는 코가 빠지지 않고 쉽게 씌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쭉 씌워서 코막음을 해줍니다. 그 다음 다시 실을 안쪽으로 가져와서 찌르고 안뜨기로 떠줍니다. 다시 또 두 코가 되었죠? 뒤에 있는 코를 가져와서 앞에 있는 코에다가 씌워줍니다. 다시 실을 뒤로 보내서 이 두 코 한 번에 겉뜨기로 떠줄게요. 뜨고 뒤에 있는 코 이용해서 앞에 있는 코로 뒤집어 씌워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실을 앞으로 가지고 와서 찌르고 감아서 안뜨기로 떠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코 가지고 와서 여기 위에 있는 코에다가 뒤집어 씌워줍니다. 다시 실을 뒤로 보내서 두 코 한 번에 겉뜨기로 떠줍니다. 이 코를 다시 앞에 있는 코에다가 뒤집어 씌웁니다. 다시 앞으로 가지고 와서 안뜨기로 떠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코 잡아서 위에다가 씌워줍니다. 다시 또 실을 뒤로 보내고 두 코 한 번에 떠줍니다. 겉뜨기로 뜨고 뒤에 있는 코 이용해서 앞에다가 씌워줍니다. 다시 또 실 앞으로 가지고 와서 안뜨기로 떠줍니다. 뒤에 있는 코 잡아서
앞에 있는 코에다가 뒤집어 씌웁니다. 마지막 뒤로 실을 보내서 코 한 번에 겉뜨기로 떠줍니다. 빼고 뒤에 있는 코 잡아서 앞에다가 씌워주고 끝입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바늘을 쭉 위로 틀어 올려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이 실은 이제 자르시면 됩니다. 끝부분 자르시고 여기 코 사이로 이 실을 통과시켜서 쭉 잡아당겨주시면 코막음이 완성됩니다. 코막음 다 하셨으면 이제 여기 양 끝에 있는 실과 중간에 매듭 지은 실을 안으로 잘 숨겨줄 거예요. 돗바늘 준비해서 가져가 주세요. 자, 이제 돗바늘에 실 끼워주시고요. 이제 여기 사이사이로 그냥 쭉 숨겨줄 거예요. 이 실이 잘 안 보이게 그냥 안쪽으로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냥 여기 끝에서 자르면 풀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안에 숨겨서 잘라줄 거예요. 숨기는데 딱히 방법은 없고 그냥 돗바늘로 안 보이게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숨기셨으면 이제 끝부분 딱 맞게 가위로 잘라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돗바늘에 끼우고 사이사이로 잘 숨겨줍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숨겨주셔도 상관없어요. 사이사이로 숨기시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매듭 지은 부분 돗바늘로 숨겨줄 건데요. 이렇게 두 가닥을 잘 펼쳐서 이렇게 숨겨줄 거예요. 안에 사이사이로 잘 통과시켜주시면 됩니다. 뒤에서 보면 안 보이죠? 이렇게 통과시켜주시고 잘라줍니다. 혹시 이 실이 너무 짧아서 바늘에 끼우고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주변에다가 먼저 바늘을 관통해주시고 실과 근처에다가 그 다음에 위에다가 실 끼우고 쭉 빼줍니다. 또 들어갈 자리에 바늘 끼우고 그 다음에 실을 끼워준 다음에 쭉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매듭 지은 부분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목도리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가 라벨만 달아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남은 실로
라벨을 달아줄 건데요. 라벨은 원하는 위치에다가 달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마무리한 부분이 시작한 부분보다 좀 더 예쁜 것 같아서 마무리한 부분에다가 달아줄게요. 이렇게 위치, 발 부분 잡아주시고 실을 중간에 푹 찔러서 반을 갈라서 반만 쓸 거예요. 반만. 너무 두꺼우면은 꼬매기 힘드니까. 끝부분 잘 묶어주시고요. 끝부분 묶어주시고 바늘 귀에 끼워서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대고 먼저 목도리 부분 한번 윗부분만 떠서 들어옵니다. 나와서 라벨 찌르고 이렇게 목도리 라벨 한 번에 통과해서 한 번 더 총 세 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둘, 세 번째는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쭉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목도리를 이렇게 관통해서 반대편으로 넘어와줍니다. 넘어올 때는 이 구멍 근처로 넘어왔어요. 목도리 관통해서 반대편으로 넘어와줍니다. 그 다음에 라벨 관통해주시고 다시 목도리 한 번, 라벨 한 번, 한 번에 관통. 목도리 한 번, 라벨 한 번 관통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찌르고 여기 방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부분 있죠? 이 부분 이렇게 찔러서 들어와 주신 다음에 얘를 바늘에다가 이 실을 바늘을 이렇게 감으면 매듭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감고 쭉 잡고 뽑아주시면 이렇게 매듭이 생깁니다. 이제 그냥 잘라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라벨까지 다 달아서 목도리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모두들 예쁘게 하고 다니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어려운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릴 테니까 막히는 부분 있으면 꼭 물어봐주세요. 그러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